국사 교과서에 이제 사육신이라고 맞아, 나오는 예. 분들이 바로 이분입니다. 박팽년, 상삼문, 맞아요.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흥부 이렇게 여섯 선생님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위패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 모셔져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분들 묘역을 조성해놨는데 거기도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또각 문중마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은 단종을 자기들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해서 왕위에 다시 올리려고 하다가,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나면서 모두 죽게 됐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영월에 가면 단종릉이 있는데 그 옆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이 세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옵니다. 근데 문종은 세자 자리에는 무척 오래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2년 4개월밖에 왕위에 못 있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 사극의 단골 서재로 나오는 단종이죠. 맞아요. 네, 단종이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좌할 세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 같으면은 왕을 대신해서 어머니나 자기 할머니나 계시면 도와줬는데, 단종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할머니 이미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종이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대제했느냐면 여기서 특히 동생들을 빼놔요. 동생들은 내 아들의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황보인, 김종서, 남지 이런 어른인데, 그 어른들도 수양대군을 굉장히 뒤쪽으로 밀어놔버립니다. 맞아요. 정치에 이렇게 개입을 못하도록 특별한 일이 없으면 궁궐 출입을 막아버려요. 근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그 밑에 아들이 이제 안평대군입니다. 근데 안평대군은 당대에 이제 문학과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김종서가 그 사람은 가까이 해요. 왜 가까이 하느냐면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서 철저히 밀려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김종서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실세가 바로 김종서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그 앞에 이제 그 한명예라는 자기 가신이 있었어요.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래. 그 가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뽑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내 편이 될 사람과. 내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내 편이 죽어도 안될 사람은 고마워. 후야 그게 뒤탈이 나지 않도록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부라는 걸 만듭니다. 살릴 사람과 죽을 사람, 명부를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다 불러들여가지고는 내 편이 되지 않을 사람 다 죽여요, 그날 저녁에. 그러고 나니까 날이 새고 나니 정변은 성공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나한테 반대할 세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뭐 행정권과 군권까지 모두 다 가져버리거든요. 그래도 내 어린 조카가 계속 장성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성을 해가 친정을 펼치게 되면 결국 권력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 왕 주변에 우호적인 세력을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이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드디어 손 들고 말아요. 나는 상왕으로 물러날 테니까 숙부가 왕을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등극을 해요. 그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조라고 부릅니다.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종 때부터 집현전 학사들로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종을 아무리 어려도 이렇게 잘 보필을 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성군이 될수 있는데 왕위를 뺏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수양대군하고는 정치 색깔이 달라요. 수양대군은 굉장히 왕권 위주예요. 왕이 모든 걸할수 있는. 근데 이 신하들이 생각할 땐 그거 아니고, 왕은 그냥 대표로 있는 거고, 신하들이 의견을 내서 이래 이끌고 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양대군 왕권 가가 하니까 그게 반대하죠. 반대하다가 다시 우리 단종을 복위시키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성공했다면 역사는 달라지길,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한 7, 80명이 확 적혀졌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여섯 분이에요. 이제 박팽년 선생이나 성삼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왕도 수양대군도 굉장히 사랑한 신하예요. 너희들이 가나가 내가 보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를 막 합니다. 회유를 하는데 그 회유에 넘어오지 않고 아예 나으리라고 난 나으리로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종을 복위시킬 일념으로 그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랑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으니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요때
수백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연좌제가 있던 시절이라가 가담했는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죽였거든요. 막 그랬는데 우리가 이 여섯 분만 지금까지 한 묶음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이들만이 대표 세력이며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묶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양대군이 대표적 인물 여섯 사람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게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나는 외직에 있었거나 옛날에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잘 모르거든요. 한 수개월 지나야지 알아요. 지방에서는. 그리고 너무 어려가지고 또 몰랐고 근데 나중에 장성해서 또는 한양으로 와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도 한양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하고 뜻이 같은데 나도 단종만을 지금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가담 아내가 이제 죽진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 여섯 인물들에서. 그리고 우리는 생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신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 김시습, 남효원, 성담수, 조료, 원호, 이맹전 이 여섯을 우리가 생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중에 이제 남효원 선생이라는 분이 자기 문집에 육신전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네. 내가 단종 복위운동을 생각할 때 박백년, 성삼문, 네. 이계유, 성원, 하이지웅구 이 여섯어른이 두 마음지한테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진정한 충신이다 이런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나타나면서 아, 이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해서 이 여섯 인물이 중심 인물이고 정말 절개가 굳은 인물이구나 하는 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연료된 분은.